something.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닌쟁이에요. 반가워요. 아, 이제 루슈 리메이크 됐잖아요. 테스트 서버 루슈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제 미리 체험하러 오는 겁니다. 경쟁전에서 미리 루슈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이거 한번 해봅시다. 룰따기가 과연 그 이속 개빨라요. 이거 벽 타는 거 보세요. 봐봐 이속 개빨라. 보세요, 이속 개빨라요. 그러니까 벽 타고 딱 내려올 때 이속 미쳤어요. 이거 날아가 루슈가. 이속을 안 켜도 이속 켜면 루슈 날아다니겠네. 그냥 봐봐 좌우 벽 타는 거 봐요. 이속 개빨라. 근데 힐 범위가 엄청 줄었어요. 힐하고 이속 범위가 진짜 엄청 좁습니다. 범위가 이제 보이거든요. 원래 30m인데 1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팀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힐을 주려면. 리퍼 위치 변경했다. 그리고 루시오 밀쳐내기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도 밀쳐내지기 때문에 위로 날릴 수 있습니다. 위로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퍼를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게 힐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그거요, 범위를 좀 잘해가지고 팀원한테 잘 뭉친 다음에 좀 줘야 돼. 10m는 엄청 좁거든요. 진짜 엄청 좁아요. 근데 힐 들어가는 속도 1.5배이기 때문에 확실히 힐은 잘 들어가는데 범위가 너무 많이 줄었어. 너무 심각하게 많이 줄었어. 범위 줄은 거에 비해서 힐량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차라리 힐량을 좀 더 늘려주든지 범위를 한 15m 정도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으로는 루시오 리메이크인데 잠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리메이크 겸 너프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리메이크 겸 너프 성향이 강해요. 솔직히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좁아졌어. 다른 걸 엄청 많이 버프를 시켜준 건 아닌데 절로 가. 다시 올려보내 드림. 자리야 다시 올려보내기. 수면침 조심. 약간 딜 봐. 딜금이야. 루슈 딜금. 루슈가 딜금이라고. 평타 탄속이 빨라져가지고 평타 맞추기가 쉬워졌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가. 딜금이야 딜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생존력은 올려줬어 오히려. 좋아. 딜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올려줬어. 아우! 궁 범위도 30m에서 20m로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궁 막 박으면 우리 팀한테 궁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제 라인한테 힐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의 힐량이 됩니다. 힐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궁극기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차진 않을 것 같아요. 공격적이게 루시오를 운영을 하면
그만큼 딜을 많이 넣으니까. 오, 다 뒤졌어. 겐지가 비벼야 돼. 힐업! 오우! 한 조 잡으러 가야겠는데? 오우! 한 조 잘 쏘는데? 한 조 잘 쏴. 이소 개빨라. 봐요. 왼쪽으로 죽, 왼쪽으로 죽. 벽 타는 거 안 보세요, 이소. 이소 미쳤어. 오! 토스 해드림, 토스. 토스! 자리야, 토스! 와우! 누가 날 막을 소냐? 오! 와우! 피트 써야 되는데. 비트에 몸을 맡겨. 저리 가. 간다. 하나 잡으러. 자리야, 자리 올리기. 토스. 자리야, 방방이 꿀잼. 어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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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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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우리 팀하고 같이 있으면 힐. 일단 루시우. 루시우 잡으면 한 조 비비러 올 거야. 와우, 좋았어. 불따기 영웅을 선택하시오. 알지? 루슈 갓 갓시우 갓시우. 갓
아쉬워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팀원한테 이제 힐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 팀원한테 힐을 하려면 루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하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서 힐 잠깐 주고 약간 이런 느낌? 팀원한테 붙어 있는 식의 루시우는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아진 느낌? 수비형 루시우는 좀 더 너프 먹은 느낌이죠. 힐량은 올랐는데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전투 루시우는 확실하게 버프야. 지 혼자 생명력, 지 혼자 힐량은 1.5배 업된다가 업됐고 이속 자체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 시작까지 최후 3초. 엄청 좋죠. 솔직히 이거 입장에서는 루슈 입장에서는 좋지. 루슈만 생각을 하면. 거기 안녕. 아니 그래도 루슈 뽕은 아니에요. 아 진짜 루슈 뽕은 아니야 그래도. 이 범위 너무 좁은 것 같아. 10m네. 한 15m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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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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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다 딜을 못 넣겠다. 너무 빨라서 내가. 상대 입장에서 나 한번 보자 얼마나 빠른지. 개빨라 루슈. 개빨라. 개빨라. 와! 와, 못 잡았어. 거점, 거점. 백도, 백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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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주 개 잘 맞추는데? 신나게 달려보자. 와우. 장전 중이시네요. 오우, 가까이 오시겠다. 느낌 오지? 힐업!
아우! 안 쳐. 와우, 진짜 한조. 한조 잘 쏘는데? 용이 니가 된다. 백도. 와, 안 돼. 신나게 달려보자고. 한조 왜 이렇게 잘 써? 에이, 그만 한조 유저잖아. 아니, 단조 유저가 아닌데? 현재 경쟁도 뭐야. 사망 표시 원크기 커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더 잘 보여요. 와우! 맞다, 저 요 보시면 주황색 화살표가 있죠. 요 이쪽 표정을 잘 보세요. 주황색 화살표가 있죠, 뒤에. 이제 거점 점령전도 끝까지 다 채워야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먹은 데까지 넘어가면, 상대방이 먹은 데까지 넘어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이제 무승부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무승부 못하게 바뀌어버려. 이제 백도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거야. 만일에 막 둘 다 두 칸 먹은 상태에서, 두 칸은 조금 먹은 상태로 상대팀이 끝난 거였었는데, 그 다음에 공격팀이 두 칸 먹은 상태에서 남은 부분은 백도어 해가지고 조금만 채워도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지. 오! 한조 진짜. 와, 얘 피 차는 거 봐. 히럽. 안돼!
일단 루시우 해봤는데 제가 뭐 루시우 그렇게 잘하는 유저는 아니라서 원래 근데 충분히 공격 루시우로서는 좀 좋아진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좀 이 범위가 너무 10m는 너무 좁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팀원용 광역 힐러가 아니라 딜하러 나갔다가 가끔씩 들어와서 힐 조금씩 주는 약간 그런식 느낌? 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짜져가지고 힐토템만 하는 루시우 유저들은 다 뒤졌어요. 이거 그대로 본섭에 적용되면 다 뒤져. 그 사람들 점수 다 떨어져. 루 따기로 버스 타는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루시우가 캐리를 할 수 있는 영웅으로 바뀐 거죠. 나쁘지 않게 바뀐 것 같아요. 경쟁전화로 가죠.